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지금 배선생 그리셨는데 네. 지금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아 똑같진 않네. 네. 튀어나와 있고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금속이고 네. 요거는 투명이잖아요. 네. 똑같진 않은데 지금 방향에 따라서 네. 얘하고 얘하고 쉐입이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게 그쵸? 원기둥 네.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네. 짧은 원기둥이 붙어있는 형태니까 네. 이게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형태적 근데, 특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이거를 금속에다가 이제 블랙을 많이 써가지고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리에도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블랙을 써서 이렇게 간조를 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하면서 여기에도 블랙을 쓰게 되면 지금 얼핏 봐도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구분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색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심하게 그렇게 보이겠네요. 뭐 포스터 컬러 블랙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두 사물에 대한 명도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되셔야 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제가 채색은 안 했지만 요것도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톤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또 비슷하게 명도적으로 비슷해질 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더 밝게 하든 요거를 더 밝게 하든 그 질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뭔가 그런 조형에 대한 의도를 할 수 있어야지만 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네. 명도의 질서.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거의 근데 문제 설명이 여기서 거의 끝나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네.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네. 요거죠. 이거. 25cm 이건.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일단 표현 방식이 다른 부분이 네. 왜 주시죠? 혹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년에는 사각형 그렇죠. 두 개를 그려야 됐었죠. 네. 네. 사각형을 배치하라는 거고 네. 이번에는 원을 네. 원이었죠. 네. 이 공통점이 뭘까요? 평면 도형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평면 도형이고 네. 우리가 입체를 이해한 다음에 네.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네. 그림을 일단 공간적인 그림을 하나 표현을 한 다음에 네. 이런 도형을 그리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적 뭐라고 적당한 적당한 위치. 위치. 네. 적당한 위치라는 것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평면 도형이잖아요. 네. 아 입체 그리라고 해놓고 갑자기 공간적인 배치랑 네. 다 해서 네. 나는 입체에 대한 이해가 다 됐다 이런 걸 지금 해서 잘 표현해서 완성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거는 네. 평면 도형이 여기에 입체 공간과 만났을 때 이 네. 조화로움이죠. 조화로움. 네. 이 조화로움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문제 같은 경우 사각형 두 개를 배치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네. 또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위치를 못 찾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때 같은 경우 여기가 연필이었죠. 연필. 네. 반대로. 네. 그러면은 여기가 색이 빠지잖아요. 네. 명도만 나오겠죠? 네. 근데 어떨까요? 주변은 어떨까요? 컬러가 막 있겠죠. 컬러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여기다 사각형을 배치했는데 이게 연필로 표현되면은 네. 주변에 있는 컬러가 있는 사물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 예를 들면 여기 원뿔이 표현이 되고 네. 여기는 그때 원뿔이 노란색이었나요? 네, 노란색이요. 네. 내가 여기다가 원뿔을 표현을 하고 뾰족한 부분 여기다 배치한 다음에 네. 얘를 소묘로 했는데 네. 여기다가 이걸 배치 안 한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할 경우에는 여기를 연필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노란색이 빠지게 되겠죠. 네. 노란 색깔이 빠지게 되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노란색 원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각형을 여기에다가 배치하면 노란색 원뿔이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요걸로 네.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연필로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각형의 배치에 의해서 조화롭느냐 네. 이 입체 공간이 조화롭게 표현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디다가 배치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사각형을 배치하라고 해서 아 그냥 포인트 주제부에다가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색깔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칙칙해질 수 그렇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사각형 두 개 다 놔야지 근데 여기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배치가 다 돼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파란색 연필로만 표현한다면 파란색도 없어지고 노란색도 없어지죠. 게다가 또 사각형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요 사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네. 주변이 다 무채색인데 네. 여기만 컬러잖아요. 컬러가 들어오는 거죠. 컬러고 네. 주변이 무채색. 무채색이고 네. 대신에 중요한 건 얘는 선으로만 돼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평면이죠? 네. 얘는 주변은 다 입체일 거고 네. 선으로 표현하면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물론 그 선에 의해서 굵기나 네. 선의 굵기나 간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물이 뭔지 표현을 하게 하는 것도 네. 아마 좀 물어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조가 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빨간색.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변이 이렇게 입체적이고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네. 여기를 뭐 그렇다고 해서 형태가 입체가 아니게 되진 않잖아요. 그쵸? 여기도 네. 같은 이제 입체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컬러로 표현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화하되 조금 단순화시켜라 약간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가 잡느냐 강조하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 네. 도형들 간의 결합 네. 결합이 되는 포인트 이 네.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네. 원을 배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대형작들 중에서는 안 그런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에 경쟁률도 많이 높았고 학생들이 형태도 많이 틀린 학생들도 많았고 완성을 못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쵸. 소묘를 또 많이 안 해본 네. 학생들 엄청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다가 다군이었고 퇴실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잘 맞춘 다음에 그냥 배치 잘 해서 완성도가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무난하게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뭐 물론 그런 그림이 완벽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네. 상황이 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출제 의도로만 봤을 때는 이런 사물들 간의 결합 그 부분이 포인트고 네. 그 포인트를 그게 앞부분일 수도 있고 뒷부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원에 대한 배치가 뭐 예를 들면 이 결합되는 부분에다가 배치하면은 그 이제 구조에 대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선으로. 네. 근데 뭐 이런 외곽 선 부분에다가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치 아무런 결합도 안 돼 있는데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왜 여기에다가 놨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조건만 지키게 되는 의도는 전혀 없이 그러니까 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만 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리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의 배치 그리고 그 원 안에 이제 표현되는 내용들 그게 뭐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게 이제 결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논리적인 어떤 기계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걸로 뭔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려고 막 엄청 많은 부품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 묻는 문제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약간 그런 오해도 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 친구들도 많았다 이렇게 좀 그런 것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배치하라는 그런 얘기도 딱히 없었죠. 네, 그냥 형태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거 말고는 딱히 묻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종이 방향이 세로였잖아요. 네. 산업 디자인까지 세로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상 디자인과나 뭐 이런 학과들은 많이 나왔는데 연습을 안 해봤을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런 것도 있고 연필은 아마 좀 해봤을 거예요 학생들이. 네. 아무래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볼펜으로만 채색을 하라고 일부를 네. 그렇게 한 경우도 일부 예전에 실기대 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또 안 해봤을 거고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뭐 크게 여기에서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정리해보면 그런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구도에 맞춰서 본인의 구도에 맞춰서 다양한 소재를 너무 많이 해봤다. 본인 구도에 맞춰서 그것도 이제 가로방향 위주로 그러면은 완전 여기서는 걸러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냥 감을 그냥 확 잃어버리는 거고 용감한 학생이 아니면은 어렵겠네요. 예, 용감 그런가요? 자기가 했던 게 익숙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묻는 건 이건 너무 다르니까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소랑 다르게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 그 요구하는 걸 어떻게 그리길 원하는지 잘 파악하는 학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할 수 있는 학생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네.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저는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구도를 한두 개를 암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연습을 하면 뭐 연습하는 건 좋은 건데 그냥 껴맞추는 연습만 많이 한다면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렵겠죠. 응용할 수가 없겠죠. 네. 또 다 그리고 나면 또 그릴 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짚을 만한 게 더 있으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보면은 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입체물을 만들려고 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런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끼워지고 하는 거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은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렇게 하라고 해서 입체물을 만들어서 하라는 저 의도가 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게 소재 1이고 네. 2고 3이고 하면은 네. 요거는 길쭉하니까 뭐 선요소고 요거는 점요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짜는 학생들 이렇게 가로방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네. 뭐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나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본인 패턴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은 이 자리에 뭐 넣어야 되고 하니까 네.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고 결합이 안 된 상태로 네.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이런 걸 그리라고 출제하신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네, 잘 읽고 네, 건대 산업 디자인과 같은 네. 경우는 계속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 네. 문해력이라고 하죠. 네. 문장의 이해, 요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평면을 입체화하는 능력. 그러니까 자료든 네. 글이든 뭐 이미지든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조건이든 나왔을 때 그걸 입체화할 수 있는 능력. 공간화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거 위주로 해서 네. 네,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조형 능력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 설명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좀 길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는 이거에 대한 이제 합격자를 또 리뷰하는 시간으로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